제5강 두 번째 강의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 더좀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는 임금노예다. 안고 없는 찐빵이다. 임금노예. 임금노동자가 있고 임금노예가 있어. 노예가 뭡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하는 게 노예죠. 네. 자신의 권리에서 잠자고 있는 노예, 임금노예죠.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게 사람이죠, 사람. 노예가 아니고 사람이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요 노동조합에 관한 얘기는 제가 무슨 책을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노동조합에 관한 어디 무슨 저, 어?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교육은 전적으로 제가 1981년도 인구법망이라는 공장에 들어가. 그 당시 인구법망이라는 회사가 법망하고 이 전자, 아니, 법망 세트 만드는 걸로 유명했어요. 직원도 400명으로 그 당시 상당히 컸어. 주로 20대 남녀, 기숙사, 다 기숙사. 저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면서 일단 1630원 받으면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살았는데, 뭐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면서 제가 1981년 인구없나에서 살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다. 뭐, 못 먹고, 못 입고, 뭐, 10시간씩 주야 맞교대하고, 인간적으로 대접 못 받았지만, 그 착하고, 순진한 20대 남성,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같은 노동자로서 서로 사랑을 주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 모든 것을 그렇게 주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동료 노동자들도 나한테 사랑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두환 엄혹한 탄압 시절에 400명 되는 회사에서 150명이 모여서 다방에서 모여가지고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죠. 내 조그마한 자취방에서 우리 동료들 한명한 명이 와서 나도 무릎 꿇고 우리 동료들 나도 무릎 꿇고 같이 서약하고 가입원서 받고 그 전에 중요했던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동자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나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나일 끝났을 내일 끝나고 내가 먼저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또 전태일 정신이고. 그게 전태일 풀빨 정신이에요. 풀빵 정신. 두 번째는 알아야 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수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착취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방이 되려면 내가 왜 착취를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왜 가난하게 살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구조적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를 알았으면, 어떻게 수탈받고 있는가를 알았으면, 대안이 있어야 돼, 대안이. 그 다음에, 단결투쟁을 해야 된다. 단결투쟁하려면 조직이 있어야죠. 또 조직 쪽에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때 저는 그래서 퇴근 후에 그 피곤한 몸들을 이끌고 20에 5만원짜리 제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노동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숙사에서 노동법을 공부 어느 정도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고참 한 명이 해고당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그랬다고. 나머지는 당연히 탈로 안 났는데. 그래서 그때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논쟁도 많이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시온 슈기노 아유미 자본주의 발자취라는 일본 책을 구하다가 그걸 번역해가지고, 그 번역료를 받아가지고, 20에 5만원짜리 자취방을 얻어서, 그 방에서 퇴근 후에 라면 끓여 먹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근로기준법도 공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몸은 피곤하지. 뭐, 교육받는 게 그게 좋습니까? 졸지. 저는 어떻게 하면 졸지 않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했어요. 재밌어야지. 저는 그때 강의를 그때 처음 해봤어요. 제 강의는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을 쭉 얘기하면서 노동자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노동자업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그 노동자업에 나와 있는 좋은 주장들과 좋은 글귀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노동자업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얘기를 했고 그걸 끝나고 나서는 야 다른 나라 노동운동사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프랑스 노동운동사, 독일 노동운동사를 배웠고 그러면서 유럽의 노동자들이 단순히 임금 인상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명예혁명이 일어났지만 노동자들은 투표권이 없었다고 어떻게 투표권을 쟁취해 가는가 이것도 공부하게 되고 상당히 의식이 생겼어요. 어쨌든 지금 뭐 87년 78 노동자 대투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은 현재 그래도 우리 노동자들은 OECD 국가에서 최장 노동시간을 하고 있고 1년에 2천여 명이 죽어가고 지금 산업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논쟁이 되고 있죠. 아직도 8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있고 이 비정규직 제도가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이게 암입니다. 암. 완전 바이러스야 이게. 바이러스보다 더 독한 암이지 암. 노동자들끼리 분열시키고 있고 노동자들 빈부격차 벽을 갈라놓고 있고 노동운동에서 또 분열시키고 있고 지금 민주노총이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기업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비정규직을 제대로 말만 하고 깨앉지 못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 제대로 도와주고 있나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어야 자기들이 정리역을 당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거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재난상태에 처해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70년대, 80년대 많이도 노동자란 말을 못했어요. 노동자라는 용어는 빨갱이가 쓰는 말이었어요. 근로자, 그러면 공돌이, 공순이. 박정희 때는 공돌이, 공순이라는 말이 연속극에 나왔어. 제가 79년 대우중공업 조합공장 다닐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내 뒤에서 보는 여상 나온 여직원들이 아침에 월요일 출근할 때 제 중앙공장 애들 보면 1년 동안 재수없다고 그랬어요. 조채등 때려가도 외면하고 때려주고. 이래서 지금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노동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1987년, 88년 노동자업 융성기 되고 이러다가 1990년대부터 또 탄압으로 노동자업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한다고. 현재 대한민국은 노동자업 조직률이 10% 미만이야. 10% 미만. 2천만 명 노동자가 있다면 200만 명 밖에 노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노동자 조직률이 대단히 높죠. 프랑스는 좀 특수한 경우 조직률은 낮아도 다 법에 이렇게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미조직화 된 노동자들도 실제 운동을 같이 하는 거랑 다름없는 거. 스웨덴 같은 경우가 노동자 조직률이 거의 70% 다 넘잖아요. 독일도 그렇고 투표율이 90%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쟁취한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쟁취하는데도 노동자업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입국민당 동료 노동자들한테 그랬습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노동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기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먹고 살 수 없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존재가 노동자다. 농민은 뭐예요? 땅이 있잖아요. 농민은 노동자라고 안 해. 자영업자라고 그래. 프랑스 용어로 뿌띠 부르주아예요, 농민은. 물론, 농민들도 땅 한 평 없이, 임금 받고 이러는 건 농업 노동자지. 근데 한 평이라도 있으면 소작농이라도 하면 그건 자영업자라고. 우리 농민들은 그래도 자기 땅이라도 있으니까 노동자와서 조금 성격이 다르지. 또 농산물 팔면서 상인 역할도 하고 성격이 좀 달라. 그리고 또 자유분방하고 농민들은 이러다 맞고 힘들어 막걸리도 한잔 하고 아이 노동자들이 이러다 말고 근무 시간에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나? 농민들은 근무 시간이 좀 불투명하지. 이게 노동자 농민 다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투쟁하는 방식도 다르고 어쨌든 노동자다.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노동자 농민 다 포함해서 근로 대주의라고 그래. 자영업자까지. 그리고 가족노동이나 본인과 가족노동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을 자영업자라, 자영업자. 이런 걸 지금 아르는 표가 있다. 응?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직업이 세 개밖에 없어. 자본가, 자영업자, 노동자. 이 세 개밖에 없다. 캐피탈리스트, 부티부르주아, 올레타리아, 프랑스 용어. 이 세 개밖에 없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직업, 계급이 세 개밖에 없다는 것부터 인식하는 게 노동자 의식이야. 그리고 내가 노동자라는 걸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여튼 우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노가다 하시는 분들 옷 갈아입고 다니. 일본만 해도 노가다 옷 입고 다녀. 임금도 더 많고. 북한도 내가 알기로 탄광 노동자들이 선생 의사보다 월급 많이 받대. 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 없이 이 인류는, 이 지구는 하루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노동에서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뭐냐? 노동자비 왜 필요하냐? 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기 뭐 어려운 얘기 있어요. 노동자비란 이게 왜 부채가 한 건데, 노동자비란 노동자들의 생활상 제 조건을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동자들의 항상적 단체다. 길어. 영국 왜 부채가 정해내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노동자비란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유지와 향상이라고 써요. 유지와 향상, 어려운 말 아니지? 고용 조건, 임금, 근로 조건만 아닌 생활상의 제 조건이라고 써요. 그건 정치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동자들의 생활상의 제 조건을, 제 조건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동자들은 항상적 단체다. 일시적인 게 아니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게, 항상적인 자주적 단체다. 이게 들어가야 돼. 항상적 자주적 단체다. 항상적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다. 이게 노동자에 대한 완벽한 정의죠. 저는 그 당시 인권운동 노동자한테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뭐 복잡하잖아. 해보면 다 아는데 뭐. 해보면 뭐가 진짜 노동자인지 아는데. 근로기준법을 얘기했어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모든 노동자들은 입사 시에 회사 측하고 사용자하고 대등 조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근로계약이 뭐예요? 임금, 근로시간, 뭐 보너스, 뭐 작업복 뭐 이런 거.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때, 또 알바 갈 때, 내 또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직장 취직할 때 딱 가가지고 면접 끝나고 합격해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써. 요즘 근로계약서는 다 쓰더만, 옛날에 안 썼는데. 취업규칙에 의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쓸 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근로계약을 사용자하고 노동자로서 대등하게 근로계약을 협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임금은 얼마 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더 좋은 데 가보세요. 똘똘하신 분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더 좋은 데 가보시오. 뭘 얘기하냐, 뭘 얘기하냐. 노동자는 자기의 지식과 힘과 근육을 통한 이 자기 노동력을 사용자한테 판매하는 사람. 이게 자본주의 사회 원리요. 자기 노동력을 판매한 사람이고, 사용자는 노동자들로 노동력을 사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 수박을 사고 팔듯이.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있죠, 자본주의 사회. 내가 쓰기 위한 건 상품이 아니지.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는 게 상품이지. 상품화되어 있단 말이야. 노동이 소유됐다는 얘기도 해. 그래서 이 노동력이 상품화되는 걸 없애버리고, 소유된 노동을 없애기 위해서 막스가 주장했던 게 사회주의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계약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고참 우리 노동자들 보고, 고참 노동자 한 명 보고, 이제 해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회사 전무 만나서 근로계약하라고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용기 있게 가가지고, 전무님! 이제 우리가 1년이 지났으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갱신합시다. 임금 얼마나 올려줄래요? 그랬더니 전부가 놀래가지고, 야, 회사 생기 전에 너 같은 얘기하는 놈이 없는데 너 갑자기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이 새끼 청량이 뇌병인가 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근로기준법조차도 노동자들 한 명이 가서 주장하면 또라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단결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어?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그 노동조합이 교섭력이 있겠지. 그렇죠? 어. 그래서 500명 되는 사업장에서 300명 되는 노동자들이 가입했다. 그러면 그 300명 되는 조합원과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까지 대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조위원장이 사장하고 교섭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노동자업을 만들면 단체 교섭권을 보장이 돼. 그래서 노동자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단체 교섭을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응하게 되면 노동조합에서 단체 교섭을 하자고 그러는데 사장이 해태거나 계속 뭐 이유도 없이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거나 이러면 그거 처벌하는 법이 뭐죠? 이거 알아야 돼. 우리 시민들, 우리 학생.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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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 부당노동행위가 뭐냐 물어보면 부당하게 노동시키는 거. 아, 뭐 딱 보니까 그거네. 그게 아니요. 좀 부당 노조 탄압 행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 법을 만든 놈들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부당노동행위가 뭐냐 그러면 부당하게 노동시키라는 거래. 그건 아니야. 그건 강제노동조항이 근기법에 따로 있고 부당노동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사용자가 개입하고 탄압하는 게 부당노동이에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단체 교섭을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게으름 피고 이유도 없이 그게 부당노동이에요.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이 시험 볼 때 꼭 부당노동이가 뭔가 시험 문제 돼. 나는 시험 문제 된다면 꼭 낸다.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부당노동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이걸 지금 열심히 얘기한 줄 알아요? 내가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니까 그리고 쭉 노동운동을 해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중요하죠. 월급을 받고 사는 우리 노동자들, 봉급 생활자들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게 노동자들의 행복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 봉급 생활자들, 노동자들에서 노동조합은 행복에 사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보배다.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도 많은 우리 대학생들, 봉급 생활자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노동자들에서 잘 몰라. 민주노총 맨 대부분 하는 놈들, 한국노총 뭐 돈 먹는 놈들, 아, 민주노총 대기업만 하는 놈들, 또 노동운동 뭐 빨갱이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어. 파업은 빨갱이라고 그래.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물론 지금도 보면, 노동조합을 만들 때 보면 모든 사용주들이 내버려 안 둬요. 노동조합을 좋아하는 사장 없어요. 저도 노동운동을 오래 했고, 지금도 노동자들 옹호하고 그러고 있지만, 제가 사업을 했잖아요. 돈 있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한 사장 노릇을, 자본가 노릇을 한 20년 하게 되면, 노동자 노자 만들어도 신경질 낼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그래, 존재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라는 존재로서, 한 20년 가다 보면 노동자 노자 만들어도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이병철 씨가 내 눈에 흙이 들기 전에 삼성이는 노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게 사장들의 마음이야. 근데 그건 단기적으로 보는 거야. 즉흥적으로 보는 거야. 하나는 알고 둘은 보는 거야. 제대로 발전된 선진국가의 노동조합을 그렇게 취급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노동조합을 사업 발전에, 경제 발전에 다 동반자로 하지. 노사 경영에 참가하도록 하고 그게 회사 발전을 위해서 그게 나중에 그게 오히려 낫거든. 탄압하는 것보다. 그게 또 케인즈 이론이라고 하고.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압 많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부당노동행위를 조사를 해가지고 고소해야 돼. 노동부에. 녹음하고 노조 탄압, 노조 거시기죠. 탈퇴라고 그래. 과장들, 부장들이 살살 불러가지고 너 노조 탈퇴하면 승진시켜준다고. 너 임마 노조 있으면 너 승진도 안 되고, 피해가 커. 이런 데 회유가 들어오고, 막 압력이 들어온다고. 그걸 이겨내야 돼. 회유하고 압력하는 게 부당노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봉급생활자들은, 하나와, 나 하나와 동료들이, 한 일체가 돼야 돼, 일체가. 나 혼자 하면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똑같이 불행해져. 같이 잘 살겠다?
만족스럽지 못지만 발전해 나가라. 100명이 한번 나가는 게 훨씬 낫다. 자, 다시 그래서 단축 교습을 합니다. 이제 참 어렵지만 노동자업을 만들었어. 근데 지금은 전두환 때 생각하면 두 명만 이상 모이면 돼. 노동자 만들기 쉬워. 그리고 민주노총 있고 한국노총 있고 노동자 만드는 거 도와주는 데가 엄청 많아. 그 단체 교섭 해가지고, 이제 저 물가도 오르고, 우리가 생산성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좀 올려주시오. 그럼 사장이 뭐 일리는 있는데 우리도 더 힘들어. 요즘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어. 말로만 해, 말로. 말로만. 그리고 사장들이 뭐 돈도 있고, 저 경찰들도 많이 알고, 백도 있잖아. 교섭이 되든 그게 안 돼. 말로만 해도 안 들어. 그래서 단체 행동권을, 내가 지금 노동상권 써놨어. 어?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헌법에 보장해줘, 헌법에. 대등하게 교섭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단체 행동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노동자들 봐주려고, 노동자들 데모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상품 관계에서 대등하게 계약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야. 시민법 원리입니다. 그게 봉건제 사회보다 진전된 사회야. 그게 자본주의 사회. 봉건제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대등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불가능해. 옛날 이제 영주가 장원의 영주가 사법권까지 갖고 있었고 이조 시대 때 양반들이 사법권까지 갖고 있었잖아. 춘향이는 당당한 대학 이조 시대 때 국민인데 춘향이는 쌍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연애도 못했잖아. 무슨 대등은 연애가 가능해? 지금도 그런 거 나는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지금도 있죠. 재벌들하고 뭐 권력자들끼리 결혼하는 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 70년대만 해도 구로공단 노동자들하고 대학생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나. 뭐 하여간 뭐 그 중요한 얘기 아니고. 그게 단체 행동권, 파업권이다. 이게 있어야만이 노동자들의 사용주와 대등한 교섭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기 때문에 장치를 해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 파업권이라는 것은 목마를 때 물 마시는 듯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들은 파업을 해도, 그거 가지고 뭐, 좀 자기 피고, 지하철에 쓰면 좀 힘들지. 그거 가지고 규탄 안 해. 왜? 나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무슨 일 있으면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파업을 하면 좀 불편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등한 노사 간의 교섭을 위해서 단체 행동권이라는 것은 필요 충분한 조건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안 꼽는 찐빵이다. 그래서 노동상권이 그래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을 해요. 다만 뭐 국가적으로 중대한 기관 사업이나 파업을 하게 되면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사업장 빼놓고는 이런 게 다 있다. 지금 뭐 군인들이나 뭐 선생들이나 뭐야 저 경찰들이 이게 없죠. 그러면 노동자업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처음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될 때, 그 노동자들이 그 사람이었어요. 내산병은 어린애 데려다가 바늘도 날리게 했잖아. 양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일시켜놨더니 이게 황금 거유알이야. 황금 거유알. 돈을 낳는 황금 거유알이야. 일 많이 시키시면 시킬수록 막 돈이 막 쏟아져요. 막 그냥 주머니에 돈이 나와. 막 시킨 거야. 나중에는 어린애도 시키고 임산부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막 아파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 그래서 나온 게 공장법이야. 지금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뭐예요? 노동시간은 몇 시까지 한다. 뭐 임금은 얼마 준다. 그 당시 공장법은 부녀자는 몇 시간 이상 시키지 마라.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노동자들이 싸워서 정준 게 아니라 일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애는 시키지 마라. 그게 공장법이라는 참 비극적인 법이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게 됐으니까 노동자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지하에서 개모임을 만들고 이러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영국에서 노동자 운동을 보면 비공개로 지하로 뭐 모임 만들어가지고 싸우면 사형시켰어요. 이런 투쟁 속에서 노동자업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국도 노동운동이 대단했죠. 미국에서 메이데이가 만들어졌으니까 8시간 노동자 투쟁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 파업 투쟁을 하면서 8시간 노동제가 생겼고 메이데이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날짜가 좀 다르지만 5월 1일 날. 그래서 이게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으로 유럽에서 영국에서 노동자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임금 돌려달라고 그러고
노동시간도 좀 줄이라 그러고, 우리 애들 학교 가면 등록금도 좀 달라 그러고. 그랬는데 임금 올려놓고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 버려. 임금 올리니까 막 집값이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고, 이 돈 있는 자본가들이 국회의원을 다 장악해 가지고 걔들이 법을 다 만들어 버려.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법은 못 만들겠지만 그것도 만들라 안 만들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죽은 거예요.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걔 그게 권력자예요.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권력자인 거예요. 법을 만드는데 결정 역할을 하잖아요. 역할하지. 국가보안법도 시작해요. 70법 뭐. 우리들한테 중요한 법이, 먹고 사는데 중요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고유업종 그거 중요하죠. 재벌들이 뚜브나 구멍가게 이런 건 재벌들이 하면 안 된다. 이거 빨리 만들어야지. 이거 먹고 사는데 중요한 거예요 법이. 그래서 노동법 안 해야 돼. 전태일 여사가 노동법 공부하려면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대학생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알리는 교육을 대한민국은 안 해요.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법을 가르치고 초등학교 때 노사교습원 훈련을 가르친다고 실습을 하게 해요. 어디는 대모는 방법도 가르친다고 하더라. 대한민국은 노동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특히 공고, 상고 애들 일찍 취직하니까 가르쳐야죠. 대학에서 노동법 가르쳐야죠. 그래서 나는 10년째 대학 교수님에서 이걸 꼭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무기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특강이 특강. 이 강의는 말 세고 해야 돼.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영국, 유럽의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도 정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러고 보니까 선거권이 없어. 비선거권도 없고. 프랑스 혁명, 1789년 영국의 명예혁명, 전제 군주를 타도하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선거권을 만들고 그랬죠. 초기에 노동자들은 선거권이 없었어요. 비선거권은 물론 없어요. 세금 얼마 이상 내는 사람만 선거권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직접 민주주의 아니었죠. 보통 선거권 아니었죠. 특수한 계급만 선거할 수 있었죠. 특수한 계급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었죠. 옛날 왕이 혼자 누리고 있었는데 세금 일정에 많이 나는 돈 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그걸 깨부신 게 노동자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이 표가 노동자들의 피와 희생을 얻어진 겁니다. 그게 차티스트 무브먼트잖아요. 영국에. 이러면서 선거권을 쟁취하고 피선거권을 쟁취하면서 노동자 중심을 해가지고 당을 만든 그 영국 노동당이요. 오래됐지. 스웨덴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민당, 프랑스 사회당, 뭐 이태리는 뭐 공산당이라 했다. 요즘에 사회당으로.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만들고 유럽은 의원내각제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다수를 만들어서 집권을 하고 영국의 영국 아니 스웨덴의 사회민당이 노동자합을 만들어서 노동자합 조직률이 70, 80%인데 노동자합을 만들어가지고 사회민주당이란 이게 노동자합과 당은 하나야 하나. 그걸 만들어가지고 스웨덴이 1만 달러 시대 때 GDP 1만 달러 시대 때 우리는 3만 달러잖아요. 보편적 복지를 했잖아요. 보편적 복지를. 돈이 없어서 병원 앞에서 죽어가는 거 있어서는 안 된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돈이 없어서 하늘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사람이 집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1만 달러 시대 때. 이러고 보면 보편적 복지는 거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우리 노동자합이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해낸 거고. 이제는 또 노동자합들이 중심이 돼서 다양한 환경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세계 노동운동 지금까지 과정이다. 일제 때도 그랬다. 일제 때에는 간단히 할게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노동자합 운동을 인정했겠어요? 다 지하로 했죠, 지하로. 그 당시 일본놈 노동자가 10원 받았으면 대한민국 남성 노동자는, 조선 노동자는 5원 받았고, 조선 여성 노동자는 2.5원 받았어요. 지식인들이 배운 걸로 일본 애들로 타협해가지고 기득권 다 갖고 놀고, 자본가들이 일본에서 타협해서 돈 벌 때 대한민국 노동자 농민들은 일본놈들로 타협을 근거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뭘 타협해.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나 좀 더 받는 거 빼놓고.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일본 애들이 물러나야 자기들이 월급이라도 좀 더 받겠거든.
끝까지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한 게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이 독립운동한 거예요. 나중에 실제 했어요. 파업하고 막 원산 총파업 유명하잖아요. 실제 노동자 조직 중심 주재수도 때려 부시고 혁명적 노동운동이라고 그랬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물러가고 석 달 만에 50만 명이 모여서 전국 노동자 평화라는 엄청난 노동자 단체를 만든 거예요. 응? 이러면서 그 전국 노동자 평화의 중심을 해가지고 분단 반대하고 뭐 싸우고 어찌고 그랬는데 노동당, 이 박헌영 노동당 노선이 너무 급진적이고 자경적이고 투쟁 중심적이다 보니까 노동자 평화도 많이 힘들어지고 6.25전쟁 통해서 다 없어졌죠. 쭉 앞에 그 다음에 이제 6.25전쟁 이후에 노동운동 얘기는 아까 앞전 강의에서 내가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 얘기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그럼 이제 과제는 뭐냐. 한국 노동자 분은 이제 과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은 조직률이 너무 낮아. 10%밖에 안 돼. 자생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직도 많은 봉급받고 사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노동자업에 대해서 잘 몰라. 빨갱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노동자는 빨갱이래 아직도. 그게 아니다. 봉급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보배로운 존재가 노동자업이다. 여러분들이 승진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잔업하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갖다주는 게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업은 단순히 노동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보통 소유권이 다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업을 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주동세력이라고 해요. 주동세력. 주력군이라고 해요.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주력군이 노동자 계급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집단의식을 가지고 노동자 의식이다.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의식. 그리고 노동자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하는 일은 희생과 봉사고 노동자업 지도자가 뭐 그거 해가지고 돈 받아먹고 이러면 안 되지. 집도 빨리 못 들어가고 마누라한테 혼나고 희생과 봉사합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노동자운동 과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되고 있지만 대기업 사업장 중심이고 중소기업들이 너무 지금 아직도 노동자업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 데가 몇 명 없어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근로감독관을 좀 강화해라. 근로감독관들 지금도 내 앞에 제대로 안 해요. 회사 어른들한테 돈 먹는 분들도 많아. 지금 대한민국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감독만 제대로 해도 중소기업장 근로기준법 지킵니다. 근로기준법만 지켜도요, 임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잔업, 특근, 그거, 수당 안 주는데 봐라. 월차 수당 안 주는데 봐라. 퇴직금도 제대로 안 주는데 지금 봐라요. 대한민국 중소기업. 숫자가 적을수록 더 그래.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지키는 운동, 그다음에 노동자업을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비정규직이다.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대한민국 노동자들 절대 행복해 살 수 없다. 우리 과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 가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공기업 중심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 생활자들에게 노동자업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보배로운 조직이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는 시민이고 인간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봉급 생활자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 상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때 대한민국 노동자가 시민으로 보장받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노동자업을 할 때 제대로 시민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말 틀렸어요? 아니 나는 노동력을 파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노동력을 사는 사람인데 대등하게 계약이 안 되고 있잖아. 시민이 아니지. 아, 내가 가서 수박을 살 때 수박 장사하고 나하고 대등은 계약이 안 됩니까? 되지요. 깡패가 아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등한 계약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아직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직 뿌리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봉건적 유죄가 남아 있는 거죠. 이걸 극복하는 게 노동자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노동자업 있으면 빨리 가입을 해라.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는 반대하는 학생들 한 명도 없더라고. 시민들도 없고.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봉급생활자들에게 노동자업이 왜 필요한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 국민도 행복해진다. 이해 가셨죠? 예, 감사합니다.